신천역과 신촌역 헷갈리시죠? 이에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의 역명을 잠실 세내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천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개통된 지하철 2호선 신천역입니다. 한강의 색강인 세내를 한자로 표기해 신천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하철 노선의 정거장인 신촌역과 헷갈리는 게 다반사. 그에 얽힌 추억도 많았습니다. 제일 좀 황당했던 것은 강남에서 술을 먹고 신천으로 가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서대문 신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또 택시 타고 일로 왔습니다. 시민들에게 신천역으로 불린 지 30여 년. 신천역이란 이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지난 19일 역명 변경을 원안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신촌역과 이름이 비슷해 시민들에게 혼돈을 준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역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 신천역의 법정동인 신천동이 아닌 잠실동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준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우리 주민 트리지움 봉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새로 붙여질 이름은 잠실 세내역, 신천을 한글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결정고시와 통보 등 역명 개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NM 뉴스 천서연입니다.